매미꽃이나 해바라기꽃이 피었을 줄 알고 왔더니 노란 황화 코스모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랑에 진홍에 색깔이 예쁘네. 여전히 원두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추석을 맞아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는 뭐니까 와서 사진 찍고 하는데 또 황화 코스모스 꽃밭도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네요. 이곳에 항상 메밀꽃이 피고 해바라기가 있을 줄 알고 왔었는데 노란 꽃밭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휴가 아직 남았으니까요. 여기 학원농장 오시면 뭐 드라이브스루로 잠깐 코팅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을하고 잘 어울리는 또 노란 꽃이네요. 아침에 어디서 꽃향기가 나더니 이 꽃을 보려고 그랬나고. 가을 꽃은 또 향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좋네요. 사람들도 느긋하고 편안하고. Deep in the shadow, 오늘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o far is the echo. 언능 왔다. 가세요. 언능 언능. You can learn to discover a million stars. Here in the shadows, I know you're scared. Take my hand together. We'll make a stand. We've got to fight to find a way. Dare to fall to find our words to say. No more hate. Just admit that you're just afraid. Time to let go of all your fears and from the anger, from the war. Let's come together, lift your spirit for the cause. We should be equal, should be living free. All together, one and all, let's build a dream. Pink가 아니라 보라색, 보라색도 섞인 것 같고 핑크하고. 그죠? 이거 하나하나. 고창의 청농업. 이곳은 학원농장 바로 근처에 있는 아마 개인이 조성하고 있는 농원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관광농원으로 더 발전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또 새로운 농업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창에 또 핑크물리라는 새로운 그 작물로 또 여러 가지 그 관광 농촌으로 또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가을바람에 핑크색
소녀의 머리카락 같은, 아마 브릿지가 잘 들어간 염색한 머리카락 같은 그런 핑크 물이. 꽃이라고 보기에는 뭐 또 억새나 갈대, 네? 이런 작물인데, 색깔이 이뻐서 뭐 핑크 물이라고 이렇게 꽃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휴라 들어 계시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잠깐 들렸다가 또 한가한 뭐 새벽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무료로 개장한다고 하니까요, 가끔 지나가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고창 공음입니다.